전남 유일의 화력발전소 두 곳이 지역민 채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 울산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지역민을 20% 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한 화력발전소입니다. 정규직 직원만 188명에 이르지만 여수 출신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지금 몇천 대까지 가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까지 이제 연계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수 산단 내 또 다른 화력발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200명 가운데 지역 주민은 2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공기업 산하인 울산 화력발전소는 360명 정원에 74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화력발전소도 210명 가운데 21명이 지역민으로 여수 화력발전소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수에 입주해 있는 이 화력발전소들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외면한 채 지역의 환경 오염 피해만 떠넘기고 있는 꼴입니다. 지역의 환경이나 생태, 지역민의 건강에 대해서 심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우선적으로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말로만 지역 상생과 발전을 내세우는 여수 화력발전소. 지역을 외면하는 행태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